자, 그럼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임금만족 스페이스 2780만원 수리비 보험의 끝판왕 플러스 제가 급여로 가입하면은 같이 총 합산해서 65세 어르신분들이 가입하면 90세까지 1억 4780만원 나올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여기서 보시면 초기 보전. 일단은 인공관절은요, 바로 수술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인공관절로 바로 수술을 안 하고요. 첫 번째로는 관절 수술 먼저 해요. 두 번째 2단계가 무릎 연골 재생 치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공관절 치환술이죠. 이게 바로 인공관절인데요. 첫 번째 관절 수술은요, 평균 치료 비용이 196만 원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서 좀더 심각하다. 호전이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릎 연골 재생 치료를 해요. 이렇게 되면 평균 치료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인공관절 치환술. 정 여기서 호전이 안 되고 정말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약 1,088만 원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삽입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절염 환자의 단계별 치료법인데 예전에 한번 쑥 설명해 드렸어요. 한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비수술,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되어 일상생활이 지장이 심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은 통증 완화예요. 통증이 안 되면 2단계,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일단은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이 진행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무릎 연골 재생 치료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주입하고 도포하는 수술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이전 단계로 신체를 최대한 보존하는 위안 치료죠. 이렇게 해서 인공관절 치환술 하기 전에 일부 생활에 불편함 존재, 인공관절 수명은 10년 이내에요.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웬만하면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 2002년도 감독이죠. 일단은 히딩크, 무릎 연골 살리 줄기세포 치료의 챔피언. 그래서 출처는 동아일보인데요. 히딩크 같은 경우 무릎 수술에 대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에 카타르 총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무릎 연골 손상의 줄기세포 치료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급부 제공인데요. 여러 가지 현재 허가된 네 가지 줄기세포의 치료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메디포스트 아니면 안티로젠 요런 게 있고요. 국내에서 승인된 걸로는 뭐 파미세 아니면 코아스템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증으로 인해서 ICRS 4등급 이상 일단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 진짜 줄기세포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무릎 인공관절의 끝판왕이죠.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요, 손상된 무릎 관절뼈를 제거한 후에 해당 부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 치료인데요. 단,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그두 번째 수술은 사실상 제한된다는 부분들로 단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그래서 관절에 내외측을 모두 인공물질을 바꿔주는 이 모두다. 아니면은 반치환술이에요. 부분적으로 치환술이죠. 그래서 관절에 주로 망가지는 부위만을 인공물질로 바꿔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계별 관절 치료에 최적화된 수술 치료비 지급인데요. 일단은 관절경 수술했을 때는 관절경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원, 관절경 외 최대 200만 원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 연골 재생 치료비예요. 그래서 중증 관절 연골 손상 시 최대 500만 원 봉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서 최대 300만 원 추가. 그래서 이 모든 걸 1, 2, 3 보험금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요, 골라담는 원 플러스 원 계약을 하면요, 일단은 다양한 관절의 수술에 대한 보장 극대화. 그래서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어요. 11월 1일자로.
그래서 일단은 주계약이죠. 제외 후유장애, 여기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성인 주요 질환 수술, 여기다가 실버 특정 수술이죠. 그리고 수술비의 가장 핵심인 1호종 수술비, 거기다가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윤대요. 관절 질환 수술비, 또한 3대 인공관절 치환술, 거기다가 중증 무릎관절 연골 손상 진단비, 이 모든 걸 넣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두 배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골다담는 수술비예요. 그래서 골담, 예, 두 건 이상 가입을 통해 주요 수술 보장 최대 두 구자 곱하기 2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술 및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하고요. 관절 질환에 집중 포커스예요. 그래서 수술비 플랜으로 양쪽 연골 세척술 최대 590만원, 여기다가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99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수술비인데요. 위에서도 같이 다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인공관절, 그 밑에 보면 3대 인공관절 치환술, 거기다가 중증 무릎관절 연골 손상 진단 치료비,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세에 50세 기준으로 일단은 1 플러스 1이면 한 구자는 33,000원 여성분, 그리고 50세도 43,000원인데 두 구자로 가입하면 66,200원, 그 다음에 두 구자는 87,000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연골 세척술이에요. 관절 수술. 이렇게 하면 무릎 양쪽 연골 같이 수술하면 590만원 나와요. 두 구자로 가입을 하면요. 590만원. 그리고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총 990만원 나오고요. 이 두 구자로 가입을 했을 때. 이거 두 구자 계산 방식은 제가 예전 시간에 한번 올려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990만원.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하면요. 인공관절 수술 시 최대 2,19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총 990만원 보험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20%가 나와요. 20%. 그런데 20%가 나오면 얼마죠? 2,000만원에 20%면 4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이니까 3,000만원에 20%면 얼마죠? 600만원. 600만원인데 양쪽을 했기 때문에 1200만원 지급이 된다. 자, 1200만원 플러스 여기 보면은 990만원 인공관절 수술했으니까 그러면 총 2190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90만원. 먼저 인공관절 수술은요, 처음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아요. 먼저 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관절 수술에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인공관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 수술비는 590만원, 여기다가 심해지면 2190만원인 인공관절을 한다. 총 그래서 278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좌측 무릎 수술, 우측 무릎 수술, 피보험장인 경우는 2190만원 나온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다가 관절 수술 590만원, 위에 있네요. 위에 590만원. 그래서 총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얼마 나온다? 2780만원 양쪽 관절 수술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인공관절 한 다음에 2780만원 보험금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